최근에 또 논란이 있는 그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 뭔데요? 김어준 씨가 다스베이다에서 예언이라는 거를 말을 하면서 저희가 현재 이제 그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댓글 흐름을 보면 의도가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얘기를 거론을 했어요. 예언을 하나 할까 봐 예언.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하고 권력 혹은 위기에 의한 성범죄 이런 뉴스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보면 아,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합니다. 예언.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에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걔들이 밑밥을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 여기서 자기들이 뽑아서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나의 관점으로만 봐요. 거기 윤리나 도덕이 다 없어. 그 관점으로 보면 올림픽이 끝나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 나올 타이밍이다. 예언 한번 해줍니다. 네, 이에 대해서 또 금태섭 의원이 김어준 발언이 이해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 피해자들이 겪었던 일을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인권 문제 무슨 진보냐, 보수냐. 진보적 인사 성폭력은 방어하거나 감춰야 하나? 이러면서 김어준한테 실망했다는 얘기들이 기사에 나오고, 막 SNS에 나오고, 막 이러면서 조금 약간 뜨거웠어요, 이 얘기도. 그거는 예. 네, 참 인정하긴 참 싫은데 김어준 말이 맞거든요. 김어준 씨가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그 김원순 씨 말이 맞는데, 김총수 말이 맞는데, 문재인 정부나 진보 지지층을 향할 거다라는 그 말은 조금 틀렸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미투 운동을 갖고 공작 기사나 공작 댓글들을 하는 거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아, 맞다. 그럼요. 미투를 공작 정치의 일환으로 보수 언론에서 활용할 거라는 거를 본 거는 확실히 김총수의 감이 뛰어나다는 걸 내가 인정해요. 아씨, 인정할 때 기분 나쁘다. 어떻게 그 감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놀랍게 정확히 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미 이 미투 운동이 처음에 나왔을 때 예견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투 운동의 가장 이 진원지가 사실은 문학이거든요. 사실은 이념 상황에 따라서 보수는 지저분한 손을 가지고 진보는 깨끗한 손을 가졌다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보통 많은 경우에 보수는 뭐 부패했고 진보는 깨끗했다. 웃기겠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진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받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고 보고 깨끗했지. 주는 게 있었으면 왜안 챙겼겠어요? 그럼요. 저도 지금 삼성에서 몇억 준다 그러면 아, 안 하고 이런 얘기 안 하지 지금.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진보는 깨끗하고 보수는 부패했다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 그걸로 가지고 내세우는 분들의 마치 훈장처럼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보수나 진보는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각자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은 본인 형편껏 충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동네에서는 돈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고 돈이 없을 때는 몸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인간이 보이는 가장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돈이 없고 몸으로 충족시키는 동네에 문제가 결국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문학에 있는 사람들이 문학에는 비교적 좀이 가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도 문화 활동한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념적 지향으로 구분하면 좌파 성향 또 그게 문재인 정부 지지자 이렇게 되니까 문학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그 정도 나이 되면 다 문화계에서 큰 소리 치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아주 뻔한 소리를 한 거고,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기본적으로 현상을 보는 거는 실제로 현상을 제대로 보기보다는 본인이 보고 싶고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보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의 그 댓글 단 거는 별 의미도 없고, 본인의 어쩌면 보수 성향을 가지면서 진보인 척하는 이중성?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 외에는 알려주는 건 없어요. 구도는 제 삶은 애들이라도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공표하는 거잖아요.